롤에는 이상할 정도로 엄격한 패치를 받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분명 기존에 안 좋았던 성능으로 보상 패치를 받았지만 주루픽의 기분을 오래 느껴보기도 전에 라이엇의 너프를 먹고 너무나 빨리 밑바닥으로 회귀해버리는 챔피언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라이엇의 엄격한 패치의 희생자로 손꼽히는 챔피언이 하나 있습니다. 초창기 너무나 저열한 성능으로 고인 취급을 받다 버프를 받고 날아올랐지만 곧바로 너프를 먹어버렸고 이후에도 잊을만하면 버프 그 다음 너프를 먹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은 라이엇의 롤러코스터식 패치로 인해 다시 한번 나락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비운의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원숭이의 왕 오공입니다. 대체 왜 유저들은 오공을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공은 1대1 교전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전에서 힘을 발휘하는 챔피언입니다. 교전 동안 지속적으로 방어력이 증가하고 체력 회복 기능까지 달린 패시브 바이피브, Q 파쇄격의 반각, 이 근두운 급습의 기동력과 공속 증가, W 분신 전사와 궁극기 회전격의 변수 창출 능력까지 교전이 절대 약할 수가 없는 구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장점인 교전 능력을 제외한 다른 능력치들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공은 기본적으로 적에게 붙어 지속딜을 넣어야 하는 챔피언이지만 전투 스타일에 비해 내구도가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패시브와 W를 잘 활용한다면 보완 가능한 부분이지만 패시브에 해당이 되지 않는 마법 공격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고 붙는 과정이나 어그로 핑퐁 과정 중 실수가 일어나면 적들의 쏟아지는 관심과 포커싱에 아무것도 못하고 서커스 원숭이 마냥 재롱만 부리다 녹아버리는 일도 허다하죠. 거기다 뛰어난 교전 능력으로 탑과 정글 두 가지 라인을 모두 갈 수 있지만 교전 중에만 발동하는 패시브의 제약으로 유지력이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정글링 및 라인 클리어 능력에 문제가 많아 포션 전부 교전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면 말리기 딱 좋은데 그나마 장점이었던 교전 능력마저 다단 너프로 낮아졌다 보니 하나밖에 없던 제주마저 예전 같지 않은 원숭이 오공은 유저들이라는 관객의 환호를 받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교전으로 이득 보면 되지 않음? 맞아, 교전으로 스노우볼 굴리는 메타가 된 지 언젠데. 맞습니다. 다른 유틸 능력이 받쳐줘야 하는 탑에서는 문제가 많겠지만 교전만으로 경기 운영이 가능한 정글에서만큼은 오궁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가뜩이나 기본 스킬 자체가 교전에 특화되어 있는데 궁극기 회전격의 광역 2단 에어본의 변수 창출 능력과 W인신과 E 진입 능력으로 성공권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기적인 교전 설계를 통해 누구보다 스노우볼을 굴리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힘이 너무 빠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오공은 전사 역할군임에도 내구도가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택이나 피음 메커니즘으로 채널 페널티가 있는 챔피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본 체력 자체가 심각하게 낮고 각마저도 낮은 체력을 보완해줄 만큼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부족한 탱킹 능력을 레벨과 아이템으로 메꿔야만 하죠. 물론 궁극기 회전격으로 한타 능력이 좋아 니달리 같은 극 스노우볼링형 챔피언들보다는 스노우볼 속도나 운영 빡센 편은 아니지만 궁극기를 배우기 전 단계에서 밀리기 쉬운 구조를 하고 있고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한 만큼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도 사실이며 만에 하나라도 말려버리면 허무하게 지는 일도 비일비재한 마당에 라이엇의 계속되는 너프로 체급마저 크게 떨어졌다 보니 오공을 선택할 유저들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 맞아, 안 좋으면 대회 나오겠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구도가 낮다는 단점만 제외하면 크나큰 단점이 없고 성공권을 활용한 교전 설계 능력과 변수 창출 능력은 그 어떤 챔피언보다 팀게임에서 메리트가 있는 특히 팀원 간의 소통이 활발한 프로모드의 경우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으니 더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잦은 대회 출전으로 인해 실제적인 성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라이엇의 입장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너무 일정한 픽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게임이 질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많은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대회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더 많은 흥미거리를 위해서라도 대회 챔피언들에 대한 제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챔피언의 고유 성능이 아닌 팀게임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대회 기준으로 너프로 때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시너지가 덜한 솔랭과의 성능 차이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능의 괴리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연히 이름만 같을 뿐 서식지와 생태계 자체가 아예 다른 생명체인데 어디 사는 잘난 놈 하나 때문에 다수가 희생당하는, 심지어 그 잘난 놈은 그렇게 너프를 먹었음에도 기어코 관중들 앞에 아득바득 기어올라와 또다시 창조주의 눈에 띄어서 너프를 먹고 앉아있으니 마치 너무 밝은 빛과 함께 생겨나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프로 무대 때문에 억울한 너프를 먹는 우리의 솔랭 원숭이는 더더욱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공 같은 챔피언
사람들을 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너프를 때릴 거면 왜 버프를 해준 것이고 무슨 대회 나온 게 그렇게 큰 죄라고 애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가. 정말 라이엇의 머릿속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수준인데 야이씨 이따구로 패치를 할 거면 그냥 버프로 하지 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뺏는 게 한두 번이냐고. 이럴 거면 그냥 관짝에 처박아버려. 우주리우 봉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